이것이 바로 구봉도입니다. 대부도 끝자락에 이어진 섬이죠. 아, 종현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서 바지락을 듭니다. 추석 맞이 해마다 추석 전날 구봉도 주민들은 마을 공동 양식장으로 모입니다. 바랍니다. 바지락 끌러가자! 이곳은 평소 관광객들을 위한 어촌체험 마을인데요. 명절에는 마을 주민들이 바지락을 캐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손놀림이 심상치 않네요. 와. 많이 캐셨어요? 아유, 많이 캐셨네. 근데 이제 저쪽 보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캐신 것 같아. 제일 많이 캐셨어요? 아, 선수야, 선수. 아유. 할머니 혼자 20kg이나 캐셨어요. 아유, 20kg. 아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또 내가 하나 들고 나가. 아니 아니 이쪽 어머님 거예요. 아니 그게 이거 이제 우리 할머니 건데 들고 나가야지. 이제 들으세요? 누구세요? 이영남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세요. 닥터 캔들까지 안 오시고. 아, 난 이거 나 들러댁 이런 사람이에요. 아유 진짜 아버님 좀 얌체시네. 옛날부터 그런 거 아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갯벌일은 잘 못하시네요. 아유, 운치 있네요. 그런데 바지락을 내려놓은 할머니가 옆집부터 가시네요. 아니, 그 친정 코앞이에요. 성, 우리 집 가서 바지락이나 까. 그래요? 응. 친이가 옳게 손을 잡아 끕니다. 아, 바지락 끌러간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자라서 이웃 결혼을 하신 사이래요. 너무 짝을 매지 못하겠냐 이렇게 작은 형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볼 적에 그때는 이제 처녀로 비누어요. 그전에 동생처럼 보이다가 나 딴 데서 청혼 들어오고 뭐 쥐내비 들어오고 그래도 안 했지요. 안 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지요. 아유, 온 가족이 모여서 깐 바지락으로 부침개, 탕까지 부진했습니다. 야, 좋네요. 이게 지금 매운 고추 넣으셨나 봐요, 매운 고추. 칼칼하군요. 할아버지가 참 다정하세요. 왜 결혼식 사진들 이렇게 많아요? 여보, 우리 식구들 결혼식이에요. 우리 자손들. 아, 애들 저 오남매 다. 다요. 아. 내 사진은 여기 있어. 아이고, 요 흑백 사진이네요. 이빨은 흑백 사진,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초가 집에 가서 마당 빌린다 그러잖아. 이게 결혼식 때 사진이에요? 네, 결혼식 때. 그때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 그렇죠. 장가 들자마자 입대하셨다니까 더 애틋하셨겠죠. 아버님 잘생기셨네요. 할아버지께서 당신 부부보다 더 사이좋은 바위를 보여주신대요. 바위가 할아버지가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서 그 기다리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망구석에 됐는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기다리다 저렇게 망구석을 댄 거 보고 하도 이 안타까워 저 불쌍하고 가여워서 자기도 거기서 할머니를 쳐다보고 저렇게 섰다가 자기도 옛날부터 금슬 좋은 섬인가 봅니다. 자, 이제 해설길로 넘어가는데요. 야, 멋진데요. 길 끝에는 낙조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다시 개미 허리로 돌아왔는데요. 야. 그새 바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야, 시원하네. 어디 바다가 두 개가 붙어버렸어. 어? 아, 밀물이 들어왔나 봐요. 요즘은요, 정오점이면 밀물때라 갯벌이 전부 바다가 되더라고요. 진지한 풍경이네.